안녕하세요. 네, 저는 WCT의 이한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이제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네, 유나가 오늘 저희 이제 찍는 거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일단 이번에 찍으려고 하는 거는 제가 상담을 한그 학생들의 수가 벌써 3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요? 와. 그래서 그동안 상담을 해온 학생들의 그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요즘에는 한번 딱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아,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좀 판단이 서서 자, 안 되는 유형 다섯 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개안 되는 유형.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뭐 토익도 900점 넘고 뭐 토익 스피킹도 있고요. 뭐 그리고 아 그리고 어학연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에 혹시 저랑 비슷한 레벨이 있을까 해서 와봤어요. 아,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아, 네, 해볼게요. 뭐. 네. What did you do yesterday? 예, 지금 왕초부터 다시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요? 네, 첫 번째 유형 잘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을 보면. 저는 처음에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저런 분들은. 상당히 본인도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하네요. 이런 분들의 유형은 자기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잘 전혀 몰라요.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 아니면은 되게 자기는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자기의 실력, 그런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올라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상담 받으려고 왔는데, 네. 근데 여기 진짜 늘어요? 네. 여기 외국인들 있어요? 원어민 친구들 많아요? 예.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잘하세요? 잘 해요. 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 두 번째 타입 또잘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엔? 저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뭘 해도 금방 의심하고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꾸준히 쭉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의심을 버리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의심이 버릴 때쯤엔 이미 여러분들 열정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의심하다가 또 끝나고 이렇게 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하시든 간에 믿고 가셔야 이제 배우는 것들에 대한 그 흡수력이 좀 많이 커지죠.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How was your day? My day? Yeah. It was quite good. We had a great time. Yeah. I went to cinema with my girlfriend. It was really good. How about you? Okay. What about you? What did you do yesterday? Yesterday, I spent time with my girlfriend. So.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영상 잘 보셨을 텐데 이번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유나. 저요? 글쎄요, 스스로도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하기가. 네. 이런 분들의 유형이 많이 계신데 이게 어디를 가도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되게 잘 놀아요, 또. 잘 놀고 되게 활발하고 사실. 그래서 어딘가 이제 공부를 할 회화는 어쨌든 혼자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고 그 같이 할 누군가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친한 친구끼리는 얘기하니까 그거를 먼저 선행하시고 그다음에 회화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나 뭐 하고 있어요? 저 다시 처음부터 문법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자꾸 영어 하는데 자꾸 말이 틀리는 것 같아서요. 네, 이번 영상 유나도 많이 하고 있는 문법 공부 네.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 저는 사실 모르니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문법 공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중간하게 하니까 더 막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문법 공부를 하면 일단은 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그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전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니까 이제 그냥 막 했는데 뭔가 알게 되니까 더 머리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퇴행을 했다가 이제 공부를 계속 영어를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이제 뭐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지 않을 거면 누군가한테 막 그 설명을 이게 왜 그렇다 이런 문장이 왜 그렇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면 굳이 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문법 공부를 해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문법이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말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그거 수정받고 또 계속 얘기하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학원도 엄청 많이 다녀서 여기저기 다녀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랑도 영어 대화도 막 해보고 그리고 이 팝송도 공부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 영어가 안 돼요. 저는 왜 안 될까요? 뭐 하나라도 꾸준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꾸준히요. 네 이번 거는 어땠나요 유나? 아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고 제가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단 영어가 오래 걸리는 거라는 건 대충 아실 텐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잘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은 거 중에 이 영어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영상도 있어요. 지금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 보시고 결론은 제가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잡은 게 일반적으로 뭐 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600시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회화가 좀 유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일주일에 뭐 2시간씩 학원 다닌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5년 걸려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때까지 못 버티는 거죠.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왜 안 늘지? 바꿔요. 또 하다가 또 왜 안 늘지? 바꿔요. 바로 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유형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한 유형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 있는 유나도 저한테 또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또 학원에 다니고 있고 한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당신은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